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오랜만에 미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왔어요. 에미넴의 가칠라 리액션 비디오 이후 한 3주만, 4주만에 찍는 것 같은데, 제가 미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자주 찍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느 순간 레어한 비디오가 되어버렸어요. 가끔 몇몇 구독자분들이나 저한테 뭐 시청자분들이 왜 이렇게 너는 다른 리액션 유튜버들처럼 미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가 잘 없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세요. 일단은 뭐 여러가지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의 능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카디비나 에미넴 같은 경우도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조회수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어떤 힙합 리액션 비디오의 조회수들에 비교하면은 좀 조회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리액션 비디오를 참 재밌게 만들 수가 있는데, 조회수도 낮고 피드백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등한시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것을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냐? 저도 언젠가는 몇십만에 달하는 구독자들을 갖는 채널이 된다면 좀 다양한 나라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도 열심히 듣고 자주 듣는 음악은 아무래도 미국 힙합 음악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많은 음악들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좀 의욕을 가지고 만들어 볼 음악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미 뭐 이 곡에 대해서 지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Burberry Headband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만드는 예 리액션 비디오의 주인공인 릴 모지입니다. 릴 모지가 얼마 전에 싱글이 하나 나왔죠. 블루베리 페이고라고. 그 곡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뮤직비디오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이게 조회수가 지금 터지고 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릴모지의 어떤 인생곡을 만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 곡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하루에 이 곡은 한 3번 이상은 듣고 있어요. 아, 릴모지 블루베리 페이고, 이 곡에 대해서 좀 저는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옛날 R&B 슬로우잼 음악들을 좋아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바로 이 블루베리 페이고의 샘플링으로 사용된 곡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슬로우잼 아티스트인 조니 길의 대표곡인 마이 마이 마이가 샘플링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여기 인트로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바로 여기 조니 길의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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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에 있는 거를 그대로 릴모지의 음악으로 가져온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뮤직비디오 나오기 전에 몇 달 전에 오디오로 처음 듣고 느낌이 왔어요. 야, 이거 진짜 끝내주는 트랙 하나 나왔다. 아,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좀 아마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곡인 것 같다. 왜냐하면 또 칠한 바이브에 약간 또 즐길 수 있는, 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바이브의, 또 여름 바이브의 곡이라서 저도 굉장히 좀 좋아했는데, 실제로 가사는 이 곡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살벌한 편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바이브 자체가 워낙 좋은 곡이라서 저도 자주 듣고 있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 블루베리 페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힙합 관련 채널 중에, 미국 힙합 관련 채널 중에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아니 이미 성장해버린 채널인 리리컬 레모네이드에서 올라왔고, 유명한 요즘 핫한 감독이죠? 지금 에미넴도 이분한테 연출을 맡겼을 정도로 콜베넷이 또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리리컬 레모네이드와 콜베넷의 거의 뭐 프라임타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릴모지의 블루베리 페이고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지금 이 비디오는 리뷰 형식을 좀 띄고 있어요. 그래서
가사를 조금 제가 해석한 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루베리 페이고라는 게 음료수 이름이더라고요. 아, 이 자니길의 마이마이마이 너무 좋아. 인트로가 너무 좋더라고.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자들과 약간 달콤하고 러블리한 바이브에 가사가 이렇게 살벌한지 모르겠어. 여러분들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훅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오히려 요즘은 그런 것 같아. 약간 칠한 바이브면은 약간 칠한 바이브에 어울리는 가사가 아니고 완전히 전혀 반대되는 바이브의 가사를 갖고 와야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분위기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자들과 수영장에서 파티하고 즐기고 노는 그런 되게 해맑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아, 현금을 뒤쫓는다. 나는 트랩스타. 돈가방에 찔러놓네. 나는 역시 그런 놈이었어. 그걸 좀 달라. 제가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걸 좀 달라. 조금만 말아달라. 예, 아우 뭐 살벌하죠. 오히려 이런 곡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다 격리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집에서라도 뭔가 파티하는 것처럼 기분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즘에 곡들이 잘 없는데 지금 이 릴모즈의 블루베리 페이고가 딱 적합한 곡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레이커스 저지에다가 베이프 반바지에다가 베이프스타 신발까지 딱 신은 거 보니까 굉장히 스타일도 프레쉬한 것 같아. 뭐 안전하진 않네. 총을 곁에 둬야겠어. 나는 돈만 쫓아간다. 내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돈만을 쫓아가겠다. 릴모지의 사실 이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랑 뮤직비디오 바이브랑 너무 분위기가 달라서 가사 보면서 좀 낯선 느낌도 있어요. Blueberry Fago. 그리고 여기 보면 그것을 부어 이제는 블루베리 맛 음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좀 제대로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규제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여기 가사에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뭐라고 딱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이 블루베리 맛 음료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만 전달하더라도 이 곡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건 완전 파티 트랙이야.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돼야 이 노래를 뭔가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데 참 힘드네. 릴모즈의 블루베리 페이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야 좋네요. 좋아요. 뮤직비디오도 진짜 그 파리 느낌으로 풀파티로 아주 재밌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릴모지 말고 콜베넷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제가 요즘에 우리는 워낙 요즘 지금 빌보드에서 잘 나가는 래퍼들의 뮤직비디오 연출들을 콜베넷이 하고 있는데 콜베넷의 연출은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뭔가 콜베넷이 연출한 뮤직비디오의 어떤 화면은 항상 좀 샤이니하고 밝고 뭔가 다양한 컬러감들이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보면 콜베넷이 연출하는 비디오의 스타일은 은근히 화려해요. 뭔가 게로에서 빈민가에서 찍는 뮤직비디오라고 하더라도 뭔가 다른 연출과는 달리 좀 뭔가 좀 화려하고 좀 밝고 약간 역동적인 느낌을 많이 표현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 블루베리 페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콜베넷의 어떤
연출에서 느껴지는 바이브랑 잘 맞는 곡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좀 가사가 뭐 그렇습니다. 제이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드럽고 세련된 스타일로 랩을 하지만 정작 가사 해석을 보면은 강력하고 날카로운 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블루베리 페이거 같은 곡에서 센 가사들이 나온다는 거는 조금 약간은 충격이에요. 뭐 엄청난 충격은 아니지만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유튜브 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단어와 표현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 가사 해석을 보지 않고 즐기는 게 조금은 더 좋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 트랙은 아마 더 많은 인기를 얻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네.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또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뮤직비디오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봄과 여름 이런 계절이 오면 더 이 곡에 대한 감흥은 더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어서 빨리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고 전 세계가 좀 이제 평화를 찾고 다시 활력을 찾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많은 영상을 통해서 마스크를 쓰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서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걸 자주 요즘 쓰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